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 전후로 예상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시 주석이 이미 다른 일정을 빼곡히 잡아놓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아프리카 54개 나라 가운데 타이완 수교국 한 곳을 뺀 53개 국가 정상이 모두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주말부터 적어도 하루에 5개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에 공을 들여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높이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빈 방문 일정이 오는 9일까지 이어지면서 시 주석의 구구절 북한 방문은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닷새 전인 오늘까지도 관련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과거 국가주석들의 방북 때는 일주일 전에 발표했고 관련국 공관엔 이보다 사흘 앞서 통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설을 거론하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중단시킨 건 역시 시 주석의 방북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북한에 내어줄 선물이 없다는 점도 구구절 방북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